과학기술부에서 만든 가장 뛰어난 공대인 카이스트, 그리고 문화부에서 만든 가장 뛰어난 예술학교인 한예종 영상캠프를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한 10년 동안의 숙원이 이루어졌었던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인터랙티브한 게임을 만들고 있는데요. 텍스트 기반으로 한 게임이지만 어떤 그 어느 정도 그래픽이 들어간 게임 자체를 만들고 있고, 저희 배경을 한예종으로 해서 어떤 카이스트 학생들이 문제를 풀어가고 퍼즐을 푸는 어떤 그런 형태의 게임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선택지 모험을 하는 그런 게임을 만들고 있어서 저는 그 사이에 들어갈 미니게임을 이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씨앗과 식물을 키우는 데 필요한 그런 영양분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여정을 떠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주 캐릭터의 모션을 약간 애니메이팅하고 있었습니다. 위에서 찍어야 되니까 살짝 위에서 이렇게 A, B, C, D 이렇게 네 명이 주인공에 나오는데, 이제 A를 되게 소외시키고 은근 무시하는 경향이 나오면서 A가 마지막에 B, C, D에게 이제 잔인한 복수를 하는 단편 영화 짧은 극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22학번 새내기입니다. 새로운 곳에 도착을 해서 그 새로운 곳에 저희가 원하는 강의실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다사다난한 그런 과정들을 카메라로 담기로 했습니다. 전공이 다른 5명이 모여서 만나는 시나리오인데, 그 개성을 진짜 살리는 무용 친구, 연기 친구, 컴퓨터 친구, 생명과학 친구 이렇게 모여서 그걸 각자 잘 살려보는 그런 영화를 찍고 있습니다. 보시죠? 저희 열정적인 모습들. 빨간 공이 짝을 찾아 떠나는 그런 내용을 주제로 담고 있습니다. 조금 작게 만들자라고 해도 말을 진짜 더럽게 안 듣고 어쨌든 하고 싶은 거를 어떻게든 밀고 나가서 하는 모습이 너무 대단해 보였고, 여러분들이 각자 어떤 과학자나 예술가를 상장했을 때 그때 5년 전의 기억들이 또 어떻게 남아있을지 이런 거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요. 일주일 동안 이렇게 많은 열정을 쏟아부은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과학을 공부한다던가 아니면 한예종 내에서 또 뭐 무용이나 뭐 연기나 뭐 음악이나 되게 다양한 분야를 공부하는 친구들을 만나서 정말 의미 있는 캠프였던 것 같고, 일단 게임팀을 하면서 제가 시도해보지 못했을 코딩도 배우게 되고 과학과 예술의 그런 융합을 진짜 직접 경험해봤었던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진짜 폭넓은 약간 사고를 이제 할 수 있게 된 것 같고, 그래서 이번 캠프가 더욱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갈 사람들이니까 앞으로 좀 더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다양하게 활동하는 거 구경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다들 성장하실지 너무 궁금해가지고요. 다음에 꼭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캠프는 끝났지만 저희들은 이제 끝이 아니죠. 아니죠. 이제 시작이니까 더 노력을 해서 한 5년, 10년 뒤에 정상에서 봅시다. 감사합니다.